안녕하세요, 원정입니다. 이번이 마음 다스림에 대해서 준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가에서는 까르마의 특성상 누구나 삶의 숙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봅니다. 그 삶의 숙제가 다가올 때는 누구나 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은 삶이 어둡고 무겁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고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둡게 느껴질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면의 나의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생각하고 내면의 친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등 돌리는 나에게 혹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 주저앉는 나에게, 혹은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했는데도 그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쳐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 할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만큼 의지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의 내면의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친구는 저 멀리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따뜻한 빛과 그리고 밝은 사랑, 그것만이 나라고 믿을 때 우리는 누구나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상태는 좋은 선택을 하게 돼서 삶을 행복하게 하는 힘을 갖게 하고요. 자, 그렇게 행복한 삶으로 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흡은 교호호흡입니다.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손바닥에 붙이시고요. 오른쪽 엄지손으로 오른쪽 코를 막아보세요. 왼쪽으로 숨을 고요히 내쉬었다가 왼쪽으로 마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닫고 오른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다시 숨을 마십니다. 숨이 들어가면 엄지손으로 오른 코를 막고 왼쪽으로 고요히 숨을 내쉬어서 좌우의 균형을 맞춥니다. 다시 왼쪽으로 숨을 마시고 닫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의 뇌의 균형이 맞춰져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게 되고요. 몸은 음양의 조화를 맞추게 되어서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구력이 생길 뿐 아니라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교음을 약 10분 정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밝고 또 따뜻한 나의 내면의 세계를 잘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나임을 믿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